민효리는 국내 연예인 중 가장 아름다운 코를 가진 명품 코 소유자입니다. 그 밖에 박시연, 성유리 등 성형 유무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코가 가장 예쁜 연예인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민효리는 코의 길이 및 높이 폭 어느 것 하나 빠지는 데 없이 완벽한 코를 소유한 미인입니다. 수술이 아니면 불가하다는 코끝이 약간 들린 형태임에도 전혀 수술하지 않은 코라고 합니다. 반면 박시연은 코의 길이가 짧은 것에 비해 과하게 높인 감이 있긴 하지만요. 성형한 코 중 완벽한 버선코를 이룬 아주 잘된 케이스로 보입니다. 코 미인하면 성유리도 빠지지 않는데요. 어릴 적부터 콧대가 높은 것도 있지만 나름 보완하여 완벽미를 이룬 게 아닌가 합니다. 성유리는 비교적 큰 코에 속하지만 높이와 비율 등 민효린 못지않게 완벽한 코 미인 인정입니다. 서예진은 코 길이가 다소 긴 감이 있어서 성형보다는 자연코라고 생각했는데요. 알고 보니 성형코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성형한 것처럼 아름다운 코지만 성형한 코라고 하기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러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형 전혀 안 했다고 하는 송혜교와 신세경 코도 완벽 그 자체입니다. 전혀 손을 안 댔다고 한 것이 더욱 놀라울 정도인데요. 송혜교 코는 작지만 그 때문에 더욱 매력 있어 보이고요. 신세경은 콧날이 서양인처럼 높고 이국적이고 수려해 보입니다. 중성적인 매력의 이나영이 코만큼은 상당히 여성적으로 유려해 보입니다. 콧대는 적당하고 콧볼마저 아름다운 이나영은 흠잡을 데가 없는 완벽 미인입니다. 이영애는 다소 길쭉한 듯 화살코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아마 입술선과 연결이 매끄럽지 못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면 측면 어떤 각도로 봐도 이영애 코는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콧대가 엄청 높은 한가인은 코만 보면 남성 코 같지만 본인 입으로도 말했듯 코로 먹고 사는 배우가 맞아 보입니다. 한가인의 콧대가 조금만 낮았어도 지금 같은 명성을 얻긴 어렵지 않았을까요?